선수들의 진짜 찐 생활 그런 거지. 아 나 진짜 나와 이거 좀 다른 사람 해요 이제 나 진짜 힘들어. 잘하니까 하는 거지. 그럼 한 명 추천 딱 그냥. 한 명이요? 예예 이동혁. 이런 얘 이런 거 안다. 양말도 안 시켜주잖아요. 양말 시켜줄게. 그치? 얘가 안 돼요. 얘가 안 돼. 5년차와 3년차의 차이. 6년차. 6년차. 잘 다녀오셨어요, 그래도? 네, 잘 다녀왔습니다. 아, 그럼 오시는 그래도 첫 영상인데 네. 팬분들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시죠, 그래도. 일단은 다들 시즌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K1에 다시 올라온 만큼 선수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근데 이번에 좀 가셨을 때도 풀백으로 좀 많이 뛰었어요? 빙백으로. 네, 다 풀백으로 뛰었어요. 스탯은? 스탯요? 스탯 0골 0표. 어, 왜? 윙백이면 공격 많이 올라가잖아요. 아, 근데 거긴 3백이 아니라가지고 4백이라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막 너무, 아, 네,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. 형, 팔 그런 거 입던 거 같아요? 어. 그래 이게 왜? 매력이야. 예? 진짜 이게 이런 게 그거지. 진짜 막 선수들의 진짜 찐 생활. 저희 정문 선수 한번 소개해 주면 안 돼요? 연세대 포그바. 제주의 바이오. 바이오? 아 바이오 아니고 바이러스. 바이러스? 밥 많이 죽었네. 저희 많이 컸어요. 대전에 말도 못 걸었는데. 저 유스 때 대전에 있었는데 말 안 건 게 아니라 말 걸고 싶지 않았어요. 내가 슈팅창 볼보야 할 때 생각해라. 아 근데 저 볼보야 할 때 형 안 뛰는데요? 정문 선수 이제 팬분들한테 처음인데 가볍게 인사하는 느낌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이번에 제주로 합류하게 된 정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빨리 팀에 적응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경기장에서 말씀 잘하시네요. 아까 동윤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대표팀에서 얘기 많이 물어봤다고. 제주 어떠세요? 네? 물론 한마디도 안 하는데? 그래 형이 나랑 맨날 같이 안 먹었잖아요. 봐. 아니 뭐 아는 척을 안 했다는데 거기서. 아니 저 되게 웃겨. 근데 네 방에만 있잖아. 방에서 맨날 파트라이드만 가잖아. 말해. 이거 감독님 말해. 말해. 그럼 이래서 아무 말도 못해. 저한테 시켜요. 야 형 감독님한테 좀 말해봐요 이러면서 저한테 시켜요. 원래 맏형이 하는 거예요. 둘이 컨텐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? 아 저는 빼고. 저는 안 해. 윤성이 형 안 하면 안 하죠. 이는 해. 아 저 형 안 하면 안 해. 몇 살이냐? 이거 좀만 약간 변조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꼰대로 뻗인다고 보니까. 강균성 쯤에 이제 꼰대 나온다. 강균성 꼰대 나온다고 이제. 지금 제주에서는 원래 알던 선수는? 저요. 윤성이 형, 규혁이, 그리고 현우. 그리고 이번에 그때가 성민이. 좀 제주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? 형이 많이 숨기던데요. 안 알려줄 수 있는데. 원래 겪어봐야 돼요. 원래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